저번에 이제 그 병정까지 했죠? 예. 오늘은 이제 무기가 중앙이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이제 갑을이었죠? 여기가 동쪽이 갑을 몸이죠? 그다음에 병정. 이렇게 남쪽으로 잡으면 되죠. 근데 무기를 오늘 이제 무기를 설명하려고 해서 그런 건데요. 중앙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임계가 되는데 여기가 그러면 여기 무기를 잡을 때, 그런데 이게 화살표 이렇게 상생 방향으로 잡아주고 무기를 잡을 때 여기 중앙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경신 들어가면 이 무기가 중앙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 기자를 놓을 때는 기는 기토를 놓을 때는 이제 중궁이라 그래 중궁. 요건 이제 음을 얘기해서 여성 그 황비를 얘기하는 거고 무자는 무성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요 무자하고 기자가 되게 중요한 게요. 무자가 한자에 해석하는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무자라는 알아놓으면은 무토의 개념하고요. 그 외의 뜻을 알아놓으면 여기 합성되는 글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토 하나만 알아도 거의 한자 한 150자 정도를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자도 많은 걸 합성시키고 있지만 기자는 무자보다는 덜해요. 합성되는 게. 그래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다음에 이제 경신 그 서쪽을 다음 주에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이 무기를 제대로 중앙을 이해하시면 어차피 무토 기토가 이 지지에서 올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술 측면할 때도 이 중앙을 차지하는 건 지지에서 얘기지만 이 천간에서의 무토와 기토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자 기자만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무자는요, 여기 좌측에를 먼저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이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각걸 문자에서 나오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글자들 형태가 있는데, 각걸 문자에서의 해석을 해보면, 여기 우측에 있는 거, 여기 원래 부수자에서 참가자라 그러는데요. 이 참가자는 무기를 얘기하는데, 보통 창을 얘기할 때 창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근데 이게 나무 이렇게 잡고 있는 창의 모양에다가 여기에 이 칼날 비슷한 이 칼이 이쪽에 우측에 박혀 있어요. 이건 창과자가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창과자가 있고 창문자가 있어요. 요걸 이제 각걸문자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각걸문자를 해서 하려고 하면 써드려야 되지만 이런 칼날의 모양, 날카로운 칼날의 모양을 보여준다고. 이거 물론, 신석기 시대에는 쇠가 아니었겠죠. 돌이었겠죠, 돌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신석기 때 이제 지나서 청동기 이후에는 쇠가 왔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 모양을 보여주고 창 모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무자는 여기에 무가 이렇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서요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게 도끼 모양을 보여요 손도끼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 창에다가 이 도끼 모양이어서 손도끼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뜻이 왜 무성하다는 의미가 나오는데 사실 무성하다는 의미는 나중에
풀초자를 위에다 붙여가지고 풀초자를 붙여줘서 무성하다는 의미로 요거로 붙여주겠나? 이게 무성할 무자가 되고요. 무성하다는 의미. 나무나 이런 게 무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창의 모양을 보여주겠다면 아주 강력한 무성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설명할 때그 명략에서는 동물을 얘기할 때요. 동물 얘기할 때 얘는 곰을 얘기해요. 곰. 곰웅자를 쓰는데요. 이건 이제 첫째는 무성하다는 의미와 다섯 번째 천간이라는 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동물로 표현할 때는 곰이라고 표현하는데 곰자도 무자 더불어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곰자부터 해놓고 나서 이제 무자에 연결되는 글자들을 하겠습니다. 곰웅자를 우리가 쓸때 요거는 이제 곰을 설명할 때 이렇게 쓰죠. 여기다가 이렇게 네개 찍잖아요. 이게 이제 불화자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곰웅자는 요게 요거를 지우면요. 이 곰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요거 이렇게 지으면 능할 능자죠. 능할 능자. 잘하다 이런 뜻의 능할 능자인데 이게 원래 곰 능자예요. 곰. 곰이 재능이 많습니다. 힘도 좋고 그 외에 곰이 우리가 볼때 미련하다 그러는데 미련한 게곰 되게 똑똑합니다. 곰이 능력이 많다 그래서 능할 능자를 넣어서 이거를 갖다 원래 이게 곰 능자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하다, 능하다 이런 뜻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이제 가차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 여기다가 곰 표시를 이렇게 네 개를 넣어서 빛나다 이런 뜻으로 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 곰웅자가 빛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잘하다는 의미의 빛나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우리가 곰웅자는 했는데 곰 말고 여기다 또 하나 더 들어가요. 이렇게 이프라 발을 빼고 마음심자를 넣습니다. 그러면 태자가 나요. 태자가 모양 태자가 나요. 모습 모양 태 자태 뭐 이런 할때이 태자가 나요. 상태 뭐 이런 때. 그래서 곰 능자 하나로 가지고 능할 능자로 가고 곰 웅자로 갖고 그 다음에 모양 태자로 왔다. 이렇게 세 개만 그냥 알아서 그냥. 그리고 이거는 천간에서 동물 얘기할 때. 이것은 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기토는 오리로 가서 오리 앞자로 가지만 요 고전에 이 무자를 이해해 주시고 이 무자가 이 형성되는 글자들 많이 보시면 제가 전 시간에 이 정화할 때 여기다 합성시키면 일을성자가 된다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네, 일을성자가 됐는데 이게 정화에서 토로 가는 상생 부분에 토로 갔을 때 이루어지다는 부분이 이 토의 의미 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흑도자의 의미를 얘기할 때 지중에서 지표로 뚫고 올라오다 이런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지금 정화에서 이거 여기서는 이제 오행에서 보면 돼. 정화에서 무토로 이 아주 그냥 뜨거운 불이 무토 속으로 들어가서 무토하고 합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다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좀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단지 아 정화에서 무성할 무자하고 합성이 돼서 이룰 성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다는 의미는 완벽하게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적당히 이루다가 아니라 정에서 무로 가는 무토로 가는 정화에서 무토로 가는 과정을 합성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만 전 시간에서는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에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하나 이렇게 비춰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자에서는 갈고리 궐이라 그러는데 갈고리 있잖아요. 쇠로 된 갈고리요. 갈고리. 그거를 갖다 요거를 합성시키면 이게 갈고리 걸자하고 창과자 합성시킨 건데 요거는 큰 도끼 월자입니다. 아까는 제가 그 무성할 무자가 지금 손도끼 중에 큰, 아주 큰건 아닌 작은 도끼라 그랬어요. 이건 큰 도끼 월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5월 그럴 때 달릴 주자 써서 합성시켜서 만드는데,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우리, 이,
천간십이 지지에서 술토 있죠, 술토. 술토를 할때 여기다가 이 하늘자를 씁니다. 이건 기억나시죠? 술토.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 물론 지지를 할 때, 지지의 12구자를 할때 이걸 해설하겠지만, 일단 무토에서 술토가 오는 거로 가정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그럴 때, 술해잖아요? 그럼 술토가 왜이 하늘자를 넣냐면, 이 양의 부분이 거기서 이제, 이 양이 이거 하나 남습니다, 하나. 그 나머지는 이렇게 음으로 오는데요. 양이 맨 마지막에서 여기서 이제 가라앉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음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양이 묻히다는 개념에 가서, 그래서 이 술은, 술토의 개념, 여기서 한일의 개념은 양이 이제 마무리 짓는, 묘로 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술자를 우리가 그냥 쓸때막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 이 무토, 양 부분이 마지막에 사라져가는 마지막 순간. 그것을 이 한일자로 표시해줬다래요.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성함이 마무리되다. 양이, 무토 자체가 양토잖아요? 양이 마무리되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술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또이 불화자를 넣어주면, 술에다가 불화자를 넣으면, 그러니까 양이 끝나는 부분이죠. 멸하다, 이렇게 멸할 멸자가 돼요. 화가 완전히 없어지다, 이런 의미.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해주면 이제 다른 글자 중에서 여기다 계집녀자를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 계집녀자가 들어가면 미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시어머니의 그 무서움 나타내는 그 얘기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붙여버리면. 원래 이제 이렇게 쓸때 이렇게 붙여 쓰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요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아, 이게 도끼, 손도끼의 도끼 끝입니다. 그 도끼날. 딱 그런 부분 있죠? 이 부분이고, 여기서 이렇게 참가가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성하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그럼 무토의 개념을 물상에서 뭐로 하나? 산으로 하죠, 산. 큰 산, 그죠? 이몇 산짜리를 주로 쓰잖아요, 이 산을. 토는 토인데, 무토는 이제 산을 얘기하고, 기토는 이제 들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토의 그 아주 웅장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토의 무성하다는 개념, 그리고, 아, 여기서 술이 왔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요, 천간 지지 공부할 때 많은 편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토가 나오는데요. 이 기토는 우리말, 리을하고 똑같죠. 우리말 쓸 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배울 때 그냥 우리말 리을로 그냥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아까 그 동물로 얘기하면 얘는 오리라 그래요. 오리. 오리는 좀 이따 설명하고, 아까 무토할 때, 무토가 원래 노을이고, 얘는 구름이라 그래요. 좀 이따 노을과 구름 같이 이제 무기자 할때 같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기토는 각걸문자에서 보면요, 이 무로 나오냐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사람의 그, 이, 웅크리고 있을 때, 그, 뼈 있잖아요, 등뼈. 뼈가 이렇게 휘어지는 모양을 모양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해설은 어떻게 나왔냐면, 밧줄 같은 거에, 밧줄이나 뭐 일반 줄이나 실이라는데 그때는 실이 없었으니까, 어떤 그 덩굴의 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줄. 이런 줄에 뭐 마디까지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실제로 모양상으로 보면,
사람의 그 웅크리고 있는 그 등뼈 모양. 그거를 놓고선 이것을 뭐 실마리니 많은 뜻이 있지만 요거를 일단 우리가 기류할 때 몸기라 그러죠, 몸기. 일단 기자를 제일 처음 설명할 때 몽기라고 그러고 천간에서 여섯 번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몽기라는 부분 아까 그 웅크리고 있던 모양에서 뼈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궁이라 그러는 이게 오리지널 중궁이라 그러는데요. 가운데잖아요. 중궁이라고 하는데 중궁이 들어가요. 중궁이 옛날 그 이제 그 임금과 왕비가 있다고 그럴 때 가정 그때 시절에 이 중궁은 왕비잖아요, 그죠? 이 중궁에 꼭 따로 이 임금이 있으면 임금 황제라고 뭐 임금이 있으면 그 외에 중궁이 갖고 있는 자기 거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길을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궁이라고 해요, 중궁.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음토잖아요. 그리고서 이것은 타인에 대한 나를 얘기해요. 요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자기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심이 타인에 대한 나를 얘기하는 딱 중앙 자기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타인에 대한 나다. 이렇게 항상 해석해 놓고 이 몸기자를 갖거든. 그렇게 하면 다른 부분들이 해석이 많이 됩니다. 본인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 기자는. 물론 스스로 자자 의미가 코자자 의미가 있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것이 타인에 대한 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명리학에서 해석을 할때 실제로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주에서도 일간의 중심이 되는 게 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볼때 이게 이제 자기를 보면 돼요.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나, 이게 주체가 되는 거죠. 주가 되는 거예요, 주. 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이걸 바탕으로 간다고 보시면 이 글자가 되게 중요한 글자라는 걸 알게 되고요. 아까 제가 중국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왕비 그럴 때이 대진여자분은 비가 나오죠, 왕비할 때 비. 물론 여기는 이제 이 기자가 옛날에는 뱀사자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몽기자로 바뀌어서 이렇게 왕비가 돼서 이 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왜 중국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어차피 여자를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아까,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름. 그리고 오리. 동물로 보면, 무는 곰이고, 곰이라는 것까지가, 갑을병정 무까지가 육지동물입니다. 육지동물. 그리고 기, 경신, 임, 개가 이제 수중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기는 사실 오리가 좀 애매하죠. 뭐 일반적으로 육해공이라고 세 가지를 다 한다 그러는데 뭐 잘하진 못하지만 오리가 근데 세 개를 다할수 있다는 해석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로서 아까 무는 곰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고기육자를 써주시면 돼요. 곰이니까 고기육자를 써주고 이 손발을 내게 하고 얘 무가 곰이고 얘가 오리예요. 동물로는 무가 곰이고 오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리는 뭐 물에선 발로 밑에서 하고 뭐 중간에 떠 있고 그다음에 또 육지에 나와서 나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비유가 다 위에 다 있습니다. 노을이나 공중전을 보여주는 건 대부분 다이 비유가 들어가요. 구름이나 자, 이 구름을 보여주는 거왜 구름이라 구름 우리가 그 갑기합 그럴 때 갑이 뭐죠? 자연에서 네? 처음에 갑할 때 제가 뭘 설명했죠? 우레, 뢰 그랬죠?
우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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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레자 기억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 밧전자였는데 이게 밧전자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이 세 개 합쳐진 거. 우레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구름이 막 엉킨 모양이라 그랬어요. 이거 설명했어요. 제가 설명할 때 우레자가 바깥이 우레자가 이 구름이 막 엉켜진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구름이 엉켜져서 천둥 총 번개가 탁탁 우레가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구름이 갑이라는 것과 기라는 거. 구름이 있어야 무슨 뭐 구름이 부딪혀야 뭐 번개를 치든지 뭐 우레를 하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알고 나서 하면 이해가 돼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 갑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 구름이 없이 우레가 칠 수가 없죠. 그죠? 막 구름이 하늘에서 꽝꽝 부딪히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 한자의 뜻을 알고선 갑기합을 이해해주면 막 구름이 막 천둥 번개 칠 때 구름 없으면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요 모양을 보여준다 해서 요런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자를 아까 이제 뭐 몸기 타인에 대한 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궁이다. 여왕을 얘기한다. 아유, 저기, 왕비를 얘기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걸 외울 때, 이제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이 기자에서 사화가 옵니다. 지지의 사화. 뱀사자, 사화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외우기 좋게 다른 거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물론 한자에 우리 명리학에 쓰는 한자를 쓰면서 이해하시지만 뭔가 외우시는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기 이 사 파 기사파 기사파라 그러는데요. 기이사파 좀 이따 이제 뜻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읍 고을읍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고을읍. 그 다음에 이 색자도 있어요. 색깔에서 빛색자.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더 있냐면 항손이라고 써요. 항손. 기사파 항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것도 사자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요거요. 골 거리 항자예요. 그 다음에 손. 팔괘에서 이 손이 나오는데요. 저는 손을 이제 그 공손할 손이지만 공손하다 의미로 저는 독도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독도. 동남 쪽이라 그래서 저는 그걸 독도손이라고 제가 그냥 통칭을 하는데 기사파 항손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기사파 이렇게 항손 이렇게 오는데요 이 파에다 이거 올라오면 무릎 또는 뱀파자인데 여기다가 고을읍자가 왔고요. 그 다음에 빛색자가 왔어요. 그리고 항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만 외워두면 한자 공부할 때 이게 합성되는 글자가 최하 150자 이상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음으로 외우기 좋게 기사파 항손 이래 기사파 항손 요것만 해요. 기사파 항손 이게 자전을 큰 자전을 찾아도요 이 정도만 나옵니다. 부수자가 부수자에서 기자의 부수자에서 이 글자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합성자입니다. 부수자를 합성시켜 갖고 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만 하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기하고 이거죠. 뱀사 그잖아요. 지지에서 사화를 쓰니까 이 사자의 음이
기에서 왜 사자가 왔냐는, 전혀 기하고 사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지지 가기 전에 미리 이 공부 한, 어차피 아까 무에서 술이 왔듯이, 기에서 사가 오는데, 왜 이게 사가 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자는 이미 이 자요. 이미 끝났다. 뭐, 이왕지사 뭐 이럴 때. 이왕지사 또는 기왕지사라 그러죠. 그때 이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른 거 이거하고 합성된 게 아닌 글자인데 그냥 외우라고 한 거고, 단이 사자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자는 이게 모양이 이 전서랑 이렇게 보면요, 이게 뭐로 나와 있냐면 뱀의 모양이 아니에요. 물론 뱀은 나중에 이제 모양도 나오는데, 요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게 지금 기가 여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왕을, 왕비를. 그러면 이 여잔데 여기 왜 사가 들어가냐? 이거는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게 원래 딱 천서를 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애 모양입니다. 이게 원래.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임신하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 모양이 이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고 이 사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화에서 기토로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천간하고 지지가 있지만 글자가 합성됐을 때 모양 만들 때 이것이 이 애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라고 모르고 있으면 그냥 우리 뱀사 이렇게 하면 뱀사는 이걸 안 씁니다. 사실은 뱀사는 다른 글자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따로 한자로 뱀사자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뜻과 이 뜻을 동시에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략 한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한자 공부할 때 아까처럼 기이사파 요거는 안 붙여줘야 돼요. 여기까지 안 가야 돼요. 기이사파 항손 요거만 외워도 많은 글자를 알다. 그리고 왜 이걸 내가 독도라 그랬냐면 동남쪽이라 그랬잖아요. 이 손방향이 아까 육교에서 손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에 돼 있어요. 여기가 손방향이에요. 손. 이게 동남쪽이죠. 동남쪽. 그래서 이 손방향은 동남쪽을 표시합니다. 나중에 다른 공부하실 때 이제 명략하면서 방향 나올 때이 손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 여기 동남쪽이라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전 독도 손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기억하기 좋겠죠. 물론 이제 합성자 해석할 때 나오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토를 설명할 때, 천간의 토를 설명할 때는 무토와 기토를 지금처럼 한자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다음에 다른 거, 합성돼서 올 때라든가, 그리고 천간 지지를 해석하실 때 그냥 탁탁탁 이렇게 천간 열자 이렇게 외운 것보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아까처럼 왜 갑기합이 됐는데 우레하고 구름하고 연관이 됐냐. 당연히 우당탕탕 구름이 막 부딪혀야 무슨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이 되는 거라는 것은 사실은 한자에서도 이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 깃돌할 때 기본적으로 이 한자의 의미를 알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까지 해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갑을 병정 무기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물론 숫자로는 무하고 기가 숫자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무가 5죠. 기가 제로, 0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숫자는 뭐 어차피 공부할 때다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도 왜 중앙이 5구 제로인지 0인지, 물론 10이라고 그러면 0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 게꽉찬 거니까요. 그 개념도 사실은 한자에서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앙의 개념을 조금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숫자도 좀 잡힙니다. 이왕에 한거 내가 이제 이거 우리가 그이 무기토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무기를 이렇게 저는 이 순서로 쓰는데요. 여기가 지금 5죠? 여기가 10이니까 제로로 보면 돼요. 0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 왜 중앙이 5가 되고 0이 됐냐, 이걸 생각하시면 가운데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토의 의미. 토는 모든 것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에서 토의 개념은 사실은 이 태양이 비춰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표현이 될때그 외곽 부분을 무라 그러잖아요. 무토라 그러잖아요. 무. 그럼 이게 딱 비춰질 때 보이는 게 무인데, 이게 5가 되는 거 1, 1, 2, 3, 4, 5 이렇게 합성 마지막 글자는 이게. 그다음 6, 6, 7, 8, 9, 10 이렇게 되잖아요. 가운데가 오는 부분. 그래서 이 무기토는 되게,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뜻을 이해할 때, 이 기토를 그냥 가볍게 기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까처럼 여자가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음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나라는 여자 그 중심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 그리고 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완 관계라고 해야 돼, 무가. 저는 이걸 주로 봅니다. 타인에 대한 나. 그래서 기토가 중심이 된다고 그래. 그리고 이 무토는 하나의 보완 관계에 들어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글자, 한자에서 보면 그래요. 아주 무성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무성한 것은 좀 겉으로 볼때 힘이 있어 보이지만 연약하면 사실은 부러져요, 무토는. 딱딱 부러집니다. 이 무기라는 건 부서집니다. 끝이에요. 근데 기토는 안 그래요. 기토는 막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토의 개념, 우리 동양에서 어차피 온 사고방식이니까 무토의 개념과 산의 개념과 이 들판의 개념은 다르겠죠. 물론 여기 뭐 진흙 얘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리지널 토양, 이 습기가 있는 토양. 왜? 여성이기 때문에. 이건 남성이기 때문에 여기 습기가 좀 없죠, 이거는요.